오늘 주말인데 날씨가 좋아서 스쿠터를 잠깐 타러 가려고 해요. 오늘 뭐 헬멧도 좀 준비하고 다른 기술들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고 또 부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부품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평촌파크로 일단 가겠습니다. 운동할 때는 이런 스포츠 음료가 몸에 좋습니다. 아, 분명 집에서 나올 때는 하늘이 파랬는데 하늘이 흐리네요. 수동이라서 정신이 없어야지. 자, 붙여보겠습니다. 평촌 중앙거리인데 주말에는 차없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평촌 X게임장에 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자. 안녕. 안녕. 안 되는데? 돼요, 돼요. 안녕. 왜 웬일로 캠핑이에요? 어? 웬일로 촬영해야지 오늘 또. 어? 타러 오신 거예요? 타러 왔지 오늘, 타러 왔지. 매뉴얼. 오늘. 헬멧. 헬멧 쓰고 촬영해. 니네가 또 이따 찍어야 돼. 오! 뭐야? 개봉기. 개봉기요? 언박싱. 언박싱. 헤드셋 언박싱. 밑에 꽂히는 거 아니야? 네? 예? 뭐라고요? 여기 있네. 커플. 오! 스티커 떨어졌고. 버리고. 스티커 떨어졌고. 야! 틸트. 스티커. 헤드캡. 헤드캡. 마셔. 마셔. 베어링. 탑 베어링. 크라운 레이스. 언더 베어링. 크라운 레이스. 크라운 레이스. 이거는 자, 포크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되고. 포크가 있으면 이거 안 껴도 되고 없으면. 띨 두 사람. 오케이. 넣었어. 오. 나이스. 파이브 쇼 파이. 끝. 헤드셋. 유튜브. 유튜브 촬영. 오. 스트리베어. 어. 너 구독 했어? 좋아요 했어? 좋아요. 좋아했어. 좋아했어요. 아. 또 구독 좋아요 한 번. 다시 묻었다. 어? 여기도 묻었니? 너 이름 뭐라 그랬지? 주원이요. 어. 주원아. 구독 좋아요 눌러야지. 네. 어? 내가 맨날 알려줬는데. 요즘. 아저씨가 맨날 알려줘. 언더. 아, 어쨌든 구독 좋아요 눌러놔야지. 띨도. 언더를 띄우고. 무겁구만. 탑 베어링 끼우고 와쇼. 와쇼 끼우고 그 다음에 캡 내놔. 내 보라색 해주세요. 캡을 오. 끼우면 오! 끝. 보라색 엄링. 왜 이렇게 많이 끼워. 엄링이 3개야? 대박. 딴 게 없는데. 어. 엄링 3개? 클램프 조이고 이러면 완성. 자, 브라이. 브라이. 어! 이렇게 위에서 팔 더 뛰어봐. 뛰라고? 어. 위로. 오버린데, 오버린데. 아니야. 오늘은 평촌파크에 놀러 왔지만 간단하게 아주 쉬운 강좌를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키. 올라간다. 너 페이키 할 수 있어? 페이키. 계속. 잘 못해? 페이키. 페이키는 이게 뒤로 가는 기술이잖아요. 뒤로 가는 건데 이게 스쿠터가 앞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거는 손. 핸들을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을 이용해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갈 때 발로 이렇게 미세하게 조금씩 좌우로 움직이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가는 게 페이키 기술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손으로 이 발을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틀면은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확 꺾이다가
뒤로 넘어지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건 손에다가 힘은 한 30%? 20% 정도만 주고요. 뭐 사실 잘 이제 하다 보면 거의 한 10% 정도만 힘을 주게 되는데 바는 정확히 이렇게 좌우로 돌아가지 않게 맞추고 되도록이면 바가 이렇게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냥 거의 가만히 있도록 유지를 하고 이 발, 몸과 발을 이용해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앞꿈치와 뒤꿈치. 앞발과 뒷발로 이렇게 올라서서 요걸 조금씩 미세하게 하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쭉 길게 갔을 때 방향을 틀고 싶을 때 이렇게 핸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거의 그냥 혹바로 뒤로 가는 거는 페이키는 쭉 가는 건 거의 몸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제가 페이키 쿼터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떻게 손이 움직이는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페이키를 할 때 앞으로 갈 때 마찬가지지만 적당한 속도로 처음에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보면 손은 안 움직이죠? 그래서 너무 처음에 높은 곳에서 하지 말고 요 정도 해서 보통은 다 이렇게 속도가 좀 느리면 처음에는 균형을 못 잡으니까 이게 막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손은 가만히 있어야죠. 그리고 발로 균형을 계속 잡아야 돼요. 손은 조금씩만 속도 느릴 때. 근데 이제 조금 높이 올라가서 연습을 하면 한 요 정도 반 정도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뒤로 갑니다. 쭉.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여기서 내려올 때 딱 멈추는 그 지점에서 딱 이렇게 올라가면 딱 멈추죠. 멈추는 지점에서 다리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면 바로 막 이렇게 내려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기 멈추는 곳에서 딱 버틸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앞으로 갈 때는 앞발에 힘을 주지만 뒤로 갈 때는 뒷발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뒷발에 힘을 많이 주고 버텨야 됩니다. 좌우로 균형을 밸런스를 계속 잡아줘야 돼. 핸들은 손은 이게 좌우 방향만 이렇게 맞춰주는 거지 이걸로 이렇게 균형을 잡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쭉 이렇게 계속 가요. 계속 쭉. 내가 방향을 왔다 갔다 틀고 싶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거 멀리서 한번 어떻게 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손은 움직이지 않고 몸에 발만 이용을 해서 이렇게 페이키로 쭉 가면 계속 갈 수 있어요. 계속 방향 틀 때만 이렇게 핸들을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쭉 몸만 버티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쭉.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손은 이렇게 많이 틀면 안 돼. 틀면 안 되고 몸 전체로 뭐 스케이트보드나 이런 걸 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몸을 조금씩 균형을 잡아가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키를 좀 연습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원헤리 해서 페이키로 계속 가는 거 또 이제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페이키를 처음에 많이 연습을 하면 원헤리 한 다음에 페이키로 쭉 가서 다시 돌아오는 걸 뭐라 그러냐? 하프캡. 슬릭이나 이런 기술 안 하고 그냥 바로 하프캡이나 하프캡, 뭐 테일립, 하프캡 바 이런 걸로 다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보통 아마 처음에 원헤리를 되게 많이 연습을 하는데 페이키로 못 가서 못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선 페이키부터 조금씩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아, 그라인드. 오, 빨로. 왜? 간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갈게. 안녕. 수고했어. Thank you.